오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이임생 그 기술총괄 이사께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박은호와 홍명보가 동일한 추천수 1순위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혜성 위원장님도 1순위로 박은호와 홍명보 감독이 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언론을 통해서 1, 2, 3위로 해서 1순위로 홍명보 감독으로 추천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에 말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10차 회의 때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가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결정을 해서 그거는 비대면 회의는 11차 회의였고 정혜성 위원장님 안 계셨고요. 10차, 네. 예, 10차 때는 박주호 의원도 계신데 네. 박주호 의원도 그때 그 추천한 거 전체 그 언론 비보도 전제로 해서 추천했다. 그리고 네.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추천수가 홍명보 감독과 지금 박은하 감독이 둘 다 1위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임생 이사도 알고 있었고 방금 네.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네. 왜 1순위로 홍명보 단수로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단수로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까? 네네.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그 결정을 그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나온 그 추천의 어떤 그 득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 안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협회 행정 직원들하고 비대면으로 그 일단 인터뷰를 통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제가 회장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는 아까 1순위가 두 명이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 본인이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제가 그 받기로는 공동 1순위 그 홍명보 감독과 박은호, 그 다음에 3순위의 거스포에 이 세 명을 면담하고 1, 2, 3위를 순위를 매겨서 이사에 보내는 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건 그 30일 이후의 일이고요. 네. 지금 홍명보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는 1순위가 두 명이었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이랑. 근데 홍명보 감독한테는 1순위가 홍명보 감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홍명보 감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1위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 본인이 전혀 응모하지도 않고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고 했으면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마 공동 1순위에서 그러니까 공동 1순위라는 얘기를 했어요, 홍명보 감독한테? 그러니까 잘 그거를 이렇게 헷갈려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헷갈려 할 수 있는 거예요? 1순위 두 명이면 두 명이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헷갈립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공동 1순위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홍명보 감독한테 예. 면접도 아닌 면담에서 얘기를 예. 했냐 이거죠. 홍명보 감독에게는 네. 뭐 1순위가 됐으니까 네. 나라 대한민국 축구를 지키기 위해서 네. 제발 감독을 맡아달라. 면접이 아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 명의 후보자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의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나중에 끝나고 맡아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게 면접입니까? 면담입니까? 요청입니까? 면담입니다. 면접 아니죠? 면접은 면접이 아니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저는 저의 역할은 세 명을 면담하는 거였습니다. 면담이었습니까? 면접이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면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고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면접 절차를 통해서 직접 면접을 위해서 박은호와 포에서는 직접 가서 동행, 여러 명을 동행해서 가서 면접을 했고 그를 통해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아무 동행도 없이 혼자서 밤에 밤늦게 의원님, 빵집에 제가, 가서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위에서 보고받은 내용은 세 명의 후보자를 반드시 면담하고 1, 2, 3위를 매겨서 이사회에 내는 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접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홍명보 감독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은 임생 기술이사로부터, 기술 총괄 이사로부터 본인이 1순위로 통보받았습니까? 공동 1순위라고 통보받았습니까? 높은 점수로 받았다고 처음에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는 1위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높은 점수로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얘기를 마치고 나서는 1순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높은 순위 받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6월 30일 날 좀 해주시죠.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연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이 대표팀 감독을 뽑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면 클린스만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타하면서 본인은 축구협회 감독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 선언 있고 나서 혹시 비공개 그 11차 회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제가 대표팀 감독을 아니 임생 감독 기술이사님 네. 비대면 회의 1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홍명보 감독 인터뷰 직후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까? 10차 이후에 임시회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11차 회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직원이 그 11차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11차 임시회의가 됐던 그 11차 회의에서 네. 그 11차 회의가 그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전에 있었어요.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본인은 대표팀 출마 감독을 의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었는데 그 저도 그 기사를 봤지만 날짜를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감독이 인터뷰하고 나서 부랴부랴 그 비대면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본인이 전력강화 위원장 대리를 맡았는데 그 부회장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 상금 김정배 상금 부회장하고 같이 정혜성 전력강화 위원장이 사퇴하고 나서 대책회의 가졌죠. 네. 김정배 위원 부회장이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전력 이 대리를 맡는 것에 전력강화 위원장을 맡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증을 했었나요? 그럼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규정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건 확인됐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은 임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홍명보 감독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그동안 회의록을 볼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10차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차 뭐 저는 11차가 그 어떤 회의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약간 행정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었나. 예를 들면은 이렇게 위원장 교체하면서 이런 뭐 임명장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거는 조금 인정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10차까지는 전혀 정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어떤 뭐 발언이나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그 정강의 역할이나 그런 것은 저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문성 참고인님 지금 제 지금까지 얘기 지금 그 시계열적인 얘기를 들으셨죠. 상황이나 전개 이게 지금 공정한 절차를 통한 감독 선임의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했던 게 그냥 그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차까지는 공정했는데 11차까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선택을 했던 이임생 이사의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일주일 만에 이제 자기 의사를 틉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포항과 울산과의 경기 포항 원정을 가서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 않겠다. 울산 팬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주일 사이에 바뀐 건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문제의 11차 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에 분명히 절차의 문제가 홍명보 감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가 그 감독 선임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은 좀 이미 훼손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저 조경님 정리해 주시고 예, 지금 본인이 원했건 원하지 않건 간에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감독 선임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홍명보 감독께서 본인은 분명하게 공정한 절차로 선임되었다고 믿었지만은 실제 상황과 결과 절차 진행 과정은 불공정한 과정 속에서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직을 사임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물론 저도 성적이 안 좋으면은 언젠가는 경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오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어.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와 오차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 바꾸기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1차 회의에서의 그 행정적인 오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은